가만히 있다 보면 기차 올것 같아. 가만히 있어 보자.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고 펄럭펄럭이며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수리 뭐야? 뭐야? 아니 왜 저래? 저 뭐야? 방송 천재인가봐 내 방송이. 보면은 뭐가 생겨. 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뭐가 생겨.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루토는 오늘 2부 방송으로 합니다. 심장마비야? 아니 이렇게까지 기차가 안 오나? 이거 한번 실험하기 진짜 힘드네. 뭐야? 오 왔다 왔어! 기차 왔어! 기차 왔어! 기차 왔어 얘들아 기차 왔어! 자 간다 간다! 자 간다 야야 뒤 보면서 가! 기차 사라지니까. 자 과연 헐크는 어깨빵만으로 기차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갑니다. 간다 간다 간다. 와 야 처음에는 못 세울 것 같더니만. 야, 처음에는 못 세울 것 같은 옆치기가 이게 되네? 와, 옆치기 지금 공격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와. 아니,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처음에는 안 들어가서,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게 계속 밀었거든,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여기 다른 게 다 무너지네? 어. 야, 그렇지. 야, 심지어 오토바이는 딱 무사한 거. 어.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죠. 헐크는 어깨빵으로 기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광고 지려? 오토바이가 안전하진 않지만 이 광고를 딱 보면 오토바이 딱 사고 싶어지는 광고랜다. 이 영상을 보면 그쵸? 자, 시원하긴 해요. 한 대도 없나? 잠깐만! 어 방금 기차 소리 났던 것 같은데? 야 여기가 어깨를 좀 밀기 어려워 여기는. 야 여기서 밀어보자. 헐크가 죽던가 아니면 기차가 날아가는. 오 왔어 얘 왔어 얘 딱 왔어 딱 왔어 얘 기차 딱 왔어 야 기차 딱 왔어. 어 기차 딱 왔어 야. 헐크가 죽거나 기차가 터지거나. 간다. 간다 어깨빵. 와 어 예상처럼 딱 거기는. 야 왜이래. 야 왜 헐크 왜이래. 어 야 잠깐만 야 가만 있어봐. 예상처럼은 딱 안갔지만 정면빵? 정면빵은 힘들어. 어, 야 정면빵은 야 솔직히 말도 안 돼. 어, 정면빵은 불가능해. 오늘 마지막 도전하자. 정면빵. 정면에서 마저 헐크가 만약에 이긴다. 이거는 진짜 인정각. 글쎄 정면에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차를 사실 정면에서 박아서 세울 수 있다라는 거는 GTA4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 5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영상 유튜브에 하나도 없을걸? 과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못 올라가면 뭐 안 올리는 건데 어깨빵으로는 올릴 수 있겠다만.
가자.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뭐 시도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 여보세요. 시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 도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봅시다. 가자. 때마침 저기 한 대가 오는군. 간다. 기차와 정면! 헐크 정면! 중돌! 오! 야 안 되는 거 같으면서 됐는데? 야 정면 충돌해서 막았어 기차. 이거 내가 볼 때는 헐크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아킬레스건으로 찼어. 헐크가 아킬레스건으로 막은 것 같아 이거. 정면 야 옆치기 안 했다. 나 옆치기 안 했어. 어 헐크가 오토바이 딱 떨어지는가 동시에? 그런거지. 내가 상대를 죽이려면 내 팔 하나 정도는 내줘야 되는거요.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막진 못했지만 오토바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차를 완전 개박살 낸거죠. 이거 보세요. 야 헐크는 정면에서도 기차를 막을 수 있네. 근데 더욱 놀라운거는 만약 정면에서 그냥 달려가면 안 막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지 막혀. 헐크가 거의 오토바이와 하나가 되는 순간 헐크 진짜 투가 됩니다. 헐크의 괴력이 엄청난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냥 서서 막을 수 있냐고? 여러분 불가능을 좀 도전하면 좀 포기를 해. 이 사람들아 좀 즐겨. 더 도전을 해 그렇게까지?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 그게 만약에 된다면 도전 한번 해. 도전은 해봅시다. 도전은 해봐. 그래 도전은 해봐. 충분히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어. 살짝 당기긴 해. 지금 난 사실 나 엉덩이로도 막아보고 싶고 나 발바닥으로도 막아보고 싶어. 다 해보고 싶어. 온다. 야 온다. 야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기. 여기 간다. 헐크 기차 충돌. 와 그냥 이걸 그냥 들어서 던져버려. 와 지린다. 이건 진짜 막을 수 없다. 야 이 영상 진짜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헐크로 기차를 막아냈습니다. 헐크로 기차를 막아냈어요. 와 지리네. 개지린다. 야 유튜브 영상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레전드야 오늘. 레전드가 너무 많아서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종합으로 올려야겠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레전드 샷 지리고요. 자 오늘의 조만의 GTA 모드. 조만의 GTA 모드는 잠깐만 쟤네 뭐야? 마더 이 새 그렇지. 아 까비. 아 까비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어디서 헐크를 때리고 있어 이 새끼가. 이런 사가지 없는 자식. 야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어! 이게 바로 헐크라고. 이씨 다 가만히 있어.
자, 오늘 조만문 유튜브 GTA 모드 헐크 모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편과 엔딩 꼭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조만문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즐거운 재밌는 신기한 GTA 모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